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실학연설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학연설문을 읽기 전에 어쨌든 이 자리에 서서 이 전국에서 이렇게 와주신 당원 여러분들의 이 정말 순수한 눈길을 마주하면서 과거 저 역시 늘 촛불 현장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여러 촛불 현장에 느꼈던 열기에 더해서 정말 순수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도 광화문에 모든 시민이 모였습니다. 명박산성을 앞에 두고 미국 세국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모든 시민이 그때 목소리 높였죠. 또 얼마 전에 현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의 그러한 이건 부패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또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그때 또 뜨거운 열기, 그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많은 적폐 세력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서초동, 여의동, 여의도 그 모든 곳에 모였던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로 응축돼서 전국에서 와주셔서 이 창당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공동대표 수락 연설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당을 위해 시민을 위해서라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전국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우리 근대사에서 정치가 멈출 때마다 어김없이 촛불은 켜졌습니다. 그리고 촛불이 켜질 때마다 덮쳐오던 적폐 어둠은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촛불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섰습니다. 한국 정치 최초의 무색, 무치, 무개입의 세 가지 없음, 텅, 빔을 담은 빙그릇 정당,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가 시민의 힘으로 창당에 이르렀기에 저는 당대표라는 무거운 책무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2월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이어진 촛불 속에 한국 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보였습니다. 4 플러스 1, 4와 하나의 아름다운 협의라는 협치의 정치 문화 속에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우리는 한국 정치가 한층 성숙하는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6일에는 촛불 시민의 뜻이 살아 움직이는 개혁국회와 더불어 지난 광화문 촛불에 의한 명실상부한 진정한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또다시 멈췄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법이 힘들게 마련한 사회약자와 소수 정당을 위한 배려석에 후한무치하게 미래의 한국당이라는 괴물을 앉혔습니다. 변명은커녕 냄새나는 폐악질로 적폐의 전통을 되살렸던 것입니다. 정치행위를 가장해 사회개혁의 촛불을 지우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개혁, 또 우리가 만든 법, 모든 것에 무력화는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이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이런 정치 태행을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성정당은 미래통합당이
탈법으로 나온 이 기형체를 떠안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싸워 쫓아내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려면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동하는 양심,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이를 대신하려 합니다. 시민을 위하여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있던 몸을 당당하게 일으켜 세워 그 괴물에 맞서 힘껏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의 창당으로 선거개혁법이 마련한 약자 배려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하여는 창당 이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촛불 시민들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양 당의 실질적인 책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당은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양보의 자세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동참해야 합니다. 단결을 원하는 지지자,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더욱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비례민주주의의 협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정치이자 공당의 신의입니다. 아쉽게도 현행선거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례의석 배분의 문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감하게 원외 정당들도 올 수 있는 빈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협치로 이뤄낸 선거법 개혁의 정신임을 저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촛불정부와 기성정당이 미처 챙기지 못한 개혁과제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여러 시민사회 세력에도 이번에 참여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산무의 빈그릇인 저희 시민을 위하여 정당은 결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빈자리에 오신 여러 정당분들의 모기장 배려와 협치의 마음으로 풀어갈 지점인 겁니다. 우리는 개혁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우리의 의사를, 우리의 어떤 특정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 와주십시오. 오직 저희는 흐름에 따라 흐름에 순연하여 다 함께 큰 뜻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제 모든 진보, 민주정당은 편안하고 부담없이 산모 차량에 탑승하십시오. 탑승권은 오직 촛불정신, 포용국과 협치 국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괴물에 정면 대응하여 촛불 시민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싣고 다음 국회를 향해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차장으로 임하겠습니다. 검찰과 사회개혁의 촛불을 들었던 저는 시민에 위하여 공동대표직을 수락하며 앞으로 우희종 제 이름을 걸고 우리들의 희망의 종소리를 널리 울리며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들 희망의 종소리입니다. 줄이면 우희종 아시죠? 네. 제가 시민을 위하여 선창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우리조! 네, 뭐. 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차게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